김해는 가야 시대부터 분청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곳에 장인들의 도자기를 판매해주고 또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분청 도자 전시판매관인데요. 이곳에서 한 달간 조금 특별한 강좌를 연다고 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장은혜 김해분청 도자 전시 판매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 장은혜 관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 김해분청 도자 전시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정확한 명칭은요, 김해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이고요. 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2019년 도자기 제조 집적지로 김해시 진례면이 당선되어서 2021년 11월 16일 개관한 곳입니다. 네. 네, 현재 김해 지역 도자 소공인 73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으며 도예 작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 도자기, 생활 도자기 등을 작가와의 직거래를 저희 직원들이 판매를 대행해드리고 있는 도자기 전문 판매관과 그리고 김해 도자기 기술 개발을 도와드리는 도자 R&D 연구실, 그리고 도자 소공인과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 행사, 교육 등을 진행하는 복합문화 공간, 그리고 멋진 뷰를 자랑하는 옥상 정원들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실시하는 강좌가 지금까지 열었던 수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는 차그릇 차 이야기는 어떤 강좌인지 설명해 주시죠. 차를 마신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들이 까다로운 예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차와 도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네, 이번 강좌는 차를 마시는 도구인 도자기 차그릇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복잡한 차예절이 아닌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평소에 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예절, 네, 그리고 차를 우리는 방법 등을 쉽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전통차를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번 강좌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김해에는 분청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한강 이남으로 도예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가장 많은 곳이죠. 네, 그리고 김해 장군차는 네, AD 48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화원께서 옛 김해 가락국의 시조왕인 김수로왕과 결혼하기 위해 오시면서 가져와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대한민국 명차입니다. 네, 수업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 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에 저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차와 차그릇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분청 도자전시 판매관 장은혜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